반갑습니다. 블루썬입니다. 오늘은 밀리터리 1942 한 점 들고 나왔습니다. 뭐 1942는 1942년도에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1942라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는데, 이게 이제 뭐 군용이죠. 아주 가벼워가지고. 공수부대에 지급했다고 뭐 하는 얘기도 있는데, 제가 뭐 공수부대를 안 나와봐서 이게 뭐 지급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, 이 바디가 이제 스텐으로 돼 있죠. 스텐으로 돼 있고, 예전에 이제 이 사고도 한번 났었던 게 있는데, 이렇게 아래가 반드시 통용접된 것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. 통용접. 납땜으로 돼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통용접돼 있는 거 이렇게 긁어봐갖고 칼 같은 걸로 긁어서 긁히면 납이고 안 긁히면 동이에요. 이게 이제 1942인데 렌치가 이제 이렇게 걸려서 있죠. 이렇게, 이렇게 위에서 이제 돌려서 빼면, 위로 이렇게 올려서 빼면 턱에 이제 걸리는 거죠. 이렇게. 이제 요 다리가 들어 올리면 링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다리를 지탱해 주죠. 아주 뭐 다리가 날렵하죠. 오늘은 이제 요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, 요거는 1950. 자, 이제 보시면 1950은 윗면에 연도 확인하고 제조사가 써 있고요. 1942는 밑면에 써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케이스가 따로 있는 거예요. 케이스는 똑같아요. 뭐 모양이 똑같은데 1950은 윗면에 써 있으면 1950 케이스, 밑면에 써 있으면 1942 케이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제가 이제 봐온 거를 기준으로 한 건데 정확할지 안 정확할지는 잘 모르는데, 거의 뭐 대다수의 번호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보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. 오늘 애가 그냥 잘 빠지는 것이 압이 잘 차죠. 여기 이제 펌프를 보시면, 요게 이제 아마 많이 보신 거죠. 틸리 체크밸브예요. 틸리 체크밸브. 요게 이제 보시면 오리지널인데 1950보다는 조금 덜 허접한데 그래도 허접해요. 그래서 체크밸브 기능이 잘 안 돼요, 생각보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너무 작아요. 구멍이 너무 작아서 공기를 밀어 넣는데 구멍이 작으니까 당연히 공기가 잘 안 들어가죠. 힘이 들고. 이거 저 영국 군용 넘버 2, 뭐 넘버 12 요 대부분 이래요. 넘버 2 이런 것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아주 펌핑 부드럽게 잘 됩니다. 이제 펌핑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펌핑 이런 뻑뻑뻑뻑 이런 소리가 나야죠. 이렇게. 그리고 체크밸브 고무 바이톤, 그 다음에 체크밸브 구멍을 막는 요 체크밸브 팁까지 깔끔하죠. 한번 보여드리면, 네. 이건 뭐 완벽하게 밀폐를 잘 할 수 있을 그런 체크밸브죠. 스프링도 아주 길고 탄성이 좋아요. 이렇게 길고 탄성이 좋지만 펌핑감 하나는 아주 부드러워요. 이것도 수리가 가능해요. 이건 제가 이제 수리를 이제 해드린 건데, 이렇게. 아, 이 펌핑감 최고죠, 최고.
자, 요, 뭐, 사설이 길었고, 요, 불도 한번 봐야지. 알코올은 위에 부어주시면 돼요. 뭐, 여기 찾아갖고 부을 필요 없이. 위에서 부어갖고 알코올 컵이 살랑살랑 할 정도로만 해주시면. 이렇게. 요거, 제가 지금 뭐, 이제 테스트를 한 거라, 뭐, 그냥 불을 넣었는데, 요, 알코올 불 붙이시기 전에, 펌핑을 이렇게, 두세 번 해서, 예. 여기 샌다. 새는지 안 새는지, 아, 진짜. 확인을 한번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. 휘발유 버너들은 안전이 최고고, 예, 버너는 두 번째예요. 안전. 아, 냄새가 나요? 많이 나요? 그래서. 이제 안 새죠? 예. 아. 휘발유 버너는 야구자 첫째도 조심, 둘째도 조심. 이 새는 거 조심해야 돼, 새는 거. 그리고 너무 과압하지 않는 것도, 네. 한 가지 방법이고요. 요, 이제, 펌핑을 하고, 여기 이제, 노즐 침이죠, 청소침. 요 아래로 내려주면, 얘를 이제 위로 올려야지, 청소 침에 아래로 내려가죠, 이렇게. 아. 밸브를 열어야 되죠. 아, 이게 참. 밸브를 열고. 오! 불이 붙죠? 자. 한번 해보고요. 자, 여기 불 좀 한번 꺼봐 주세요. 이 잘 나오나? 불이 살짝 한쪽으로 좀 쏠린 듯한 느낌인데. 조금 펌핑을 하니까. 아, 이제 불꽃 모양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야, 불 켜주세요! 자, 일부 사이 번호가 아주 날렵하고 그래서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그리고 혹시라도 이 체크밸브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하면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, 그리고 무엇보다 정비 잘 하셔서 어느 그 휘발유에 의한 사고 안 나도 각별히 주의해. 자, 오늘 또 불로선 1942 들고 나와서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